목과 허리 질환, 이젠 한의학으로 치료합니다. 농민 건강을 책임질 오늘의 명의 한의사 김영모.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통증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한 오늘의 명품 강연.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농촌에 어르신들만 계시면은 명의와 함께 찾아가는 특급 서비스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유,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약간 제가 오늘은 약간 트로트 가수 약간 남진 나훈아 약간 오빠 부대의 약간 그런 느낌 받는데 자 어쨌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급 강연을 해주실 오늘 명의 선생님을 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사 우리 김영목 한의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우리 어머님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등장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르신들의 허리 건강, 예, 척추 건강을 책임져 드리기 위해 나온 한의사 김영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정말로 귀한 발걸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선생님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혹시 준비하셨나요? 저도 예전에 이제 농촌 마을에서 진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마을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지신다거나 아니면 일들이 좀 이제 고된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척추 특히나 뭐 허리나 목 이런 부분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르신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어떤 병들이 있고 척추가 왜 문제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관리까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혹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중에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신 우리 어르신 계시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요즘 허리 때문에 도통 잠을 못 자 움직이지 못 아이고 다 안 좋죠.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우리 몸의 기둥, 척추 건강 바로 세우기. 어르신들은 이제 첫 번째로 척추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네. 허리가 중요하고, 목이 중요하고, 등이 중요하고, 척추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신데, 왜 중요하냐? 여쭤보시면은, 잘 아파서, 나는 허리가 자주 아프기 때문에 중요하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척추가 우리 몸에서, 기둥, 뿌리, 기둥, 가지까지 모든 역할을 다 합니다. 나무로 치면은요,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요 골반, 엉치 이쪽입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 굵은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이 척추 따라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팔, 다리로 내려오는 부분들. 요게 나무로 치면은 잔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머님, 허리. 네? 허리. 허리? 허리. 어머님은? 뿌리. 뿌리. 뿌리, 뿌리. 뿌리? 나무로 치면 뿌리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죠? 뿌리가. 나무 잔가지 쳐내면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건 살죠? 그죠? 근데 나무 기둥이나 뿌리 자르면 어떻게 돼요? 뿌리 자르면 좋죠. 그죠? 예. 기둥이나 뿌리는 자르면은 나무 끝나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 따라서 왜 중요하냐면 이 척추 따라서 이 머리에서부터 신경이 쭉 굵은 게 다발이 내려옵니다. 거의 한 이만해요. 예. 이만한 다발이 쭉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잔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팔로도 가고 등으로도 가고 위장으로도 가고 대장으로도 가고 다리로도 가고 온몸을 다 연결해주는 게 이 척추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어디 교통사고 같은 거 나시거나 아니면 나무 같은 데서 예전에 어른들 떨어지셔가지고 허리 심하게 다치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 마비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그게 요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중앙에서 신경을 전달을 잘 못해주다 보니까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뿌리 역할을 하면서 신체의 여러 기관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아프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척추가 어떻게 생겨야지 이쁜 척추냐, 바른 척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보시는 이게 가장 올바른 이상적인 척추 모양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일자가 아닙니다.
요 선이 중심선이 일자인데 요거 따라서 척추가 생긴 게 아니죠? 그죠? 요게 척추거든요. 예. 보면은 목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등은 블룩하게 뒤로 튀어나와 있고 허리는 다시 오목하게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올바른 척추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둥이 일자로 똑바로 서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예? 나무같이 곧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사람 몸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일자로 뻗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에 대해서 안정적인 구조예요. 이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모든 사람 척추가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여기 10분 넘게 계시는데 한 분도 다 똑같은 분이 없어요. 쌍둥이도 누구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누구는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척추가 다르게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태어날 때는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척추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표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 습관에 따른 유형별 척추 이야기. 요게 아까 보여드린 정상적인 척추예요. 이렇게 오목하게, 블룩하게, 다시 오목하게 S자 형태로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냥 쭉 뻗어 있죠? 예, 여기가 안 들어가 있죠? 등도 이게 안 튀어나와 있고 쭉 뻗어 있죠? 이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눌러보진 않았지만 맞춰볼까요? 예? 우리 MC 네. 손민혁 씨거든요? 네. 예,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손민혁 씨 잠깐 나와보실까요? 예.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선생님? 그럼요. 제가요? 예. 저 F자 몸매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옆으로 서볼게요. 네. 자, 어머님들 잘 다 보이시나요? 보세요. 이분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가운데로 척추가 쭉 내려오는데 젊은 분들 요즘에 뭐만이에요? 컴퓨터. 컴퓨터. 네. 핸드폰. 핸드폰. 그죠, 운전하고. 네. 예, 이거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보이듯이 예, 요거 보이듯이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그냥 일자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요게 뭐가 안 좋냐? 허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힘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게 약간 꼬부라져 있어야지 위아래로 이 힘을 받을 때 조금 완충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일자로 뻗어 있다 하면은 이게 몸 전체가 위아래로 힘을 받을 때 한마디로 뭐 오랫동안 서서 뭘 하거나 오래 앉아서 뭘 하거나 이랬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서 있는 거 보시면은 이 사람 보면은 요거보다 머리가 어떻습니까? 이 선에서 앞으로 튀어나가 있죠? 예. 네. 네. 지금 보세요. 똑같대. 그죠? 똑같다고요, 어머니? 예. 네.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자,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져 있죠? 예. 네.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고 수직으로 서 있는 형태를 편평등 척추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잦은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는 목을 좀 뒤쪽으로 오게 자세도 조정을 해야지 등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나중에 고생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자, 들어가 보실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 그럼 큰일 나는 겁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아직 젊으셨어요. 아, 젊어서 괜찮죠? 예. 나 겁먹었어요, 겁먹었어. 지금부터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 어르신들 중요한, 어르신들 척추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왼쪽은 정상적인 척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분은 어때요? 뭐가 다르죠? 많이 휘었어요. 많이 휘었죠? 어머님 정확하시네요. 예. 네.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지가 않고 너무 과도하게 꺾여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이 어떤 분들한테 많을까요? 얘가 그런 거 같죠? 정답이에요, 어머님. 예. 예. 네. 네. 그렇죠. 어머님도 정답입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어머니. 맞아요. 예. 네. 자,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 예? 네? 배가 나옵니다. 예. 배가 나오면은 앞에가 무거운 게 달리죠. 예. 그럼 사람이 앞으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쓰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를 뒤로 빠집니다, 이게. 예. 그러면은 뚱뚱하신 어머님들, 어르신들 보세요. 어떻게 하고 다니시나. 예? 똑바로 안 펴고 엉덩이 뒤로 이렇게 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남자분들 같으면 어떠냐면은 벨트가 땅을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예, 배 나와가지고. 그게 뱃살에 밀린 게 아니라
척추가 앞으로 배가 몸이 쏠리다 보니까는 뒤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허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예. 네. 이분들은 이렇게 있어야 될 허리가 뒤쪽으로 너무 꺾이다 보니까는 뒤쪽에 너무 힘이 많이 실려요. 그럼 이분들이 뭐가 생기냐? 협착증이 이분들 생깁니다. 예. 네. 협착증 제일 많이 생기는 분들이 이런 체형. 척추 후만증은 등과 허리의 굴곡이 심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과도하게 꺾인 허리의 압력 때문에 협착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뒤쪽에서 압력이 세지면은 신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리까지, 엉치까지, 예, 이렇게 하고 걷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한 번씩 이러고, 예, 그분들이 이런 체형에 많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허리를 피락을 해야겠어요? 안 되죠. 이분들은 허리를 반대로 너무 뒤로 제껴져 있으니까는 살짝 힘을 빼줘야 돼요. 살도 빼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요것도 어머님들한테 많으세요.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은, 자, 정상 척추에 비해서 이분들은 어떠냐면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엉덩이. 여기가 온폭 들어가 있죠. 이분들은 어때요? 밋밋하게 펴져 있죠. 예. 그리고 등이 더 많이 굽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네. 요거는요, 주로 살이 좀 없으신 분들. 예. 네. 살이 좀 없으시면서 연세가 좀 드시고, 제가 흉내를 내보면은, 이분들은 요 골반이, 아까 분들은 뒤로 이렇게 엉덩이에 빠졌죠. 이분들은 반대로 이게 앞으로 나갑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어머님들 이렇게 밖에 다녀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읍내 나가보시거나, 예. 네? 시내 나가보면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어르신들 본 적 있죠? 예. 네. 예. 네. 이게 아까 같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빠지면서 이분들 또 힘드니까 팔은 또 뒤로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어, 예, 맞아요. 네? 저 흉내 잘 내죠? 예. 네. 네. 어르신들 꼭 보면은 이렇게 하면 다리도 벌어져요, 이게. 예. 네. 다리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뒤로 내밀고 이렇게 걸으세요. 예. 네.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허리는 이렇게 펴지면서 뒤로 밀려지니까 힘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려면요. 이분들이 앉아있거나 힘을 빼면은 등이 굽어집니다. 예, 등이 굽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목하고 등이 많이 힘드세요. 이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여기는 옆이라서 안 나오지만은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중심보다. 그러면은 무릎이 힘들어요. 예, 이분들은. 고된 농사일과 노화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노화의 아픔,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 있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어머님, 아버지, 아. 이건 어디 갔냐고, 다리가. 자. 그건 어디 갔냐고. 4, 5번. 4, 5번 협착증 있으시대요? 예. 네. 협착증 누구 있으신지 또 맞춰볼까요, 제가? 네, 맞죠. 예. 네, 전부 다 있으세요. 네.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냐의 차이지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협착증이란 병이 뭐냐면요. 척추에서 아까 제가 신경따발 이만한 게 내려온다 그랬죠. 그럼 이게 내려오려면은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게 내려오려면 수도관 같이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이 척추관이에요. 예. 네. 척추 안에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요. 고기로 신경이 머리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별거 안 하셨어도 아무리 곱게 손 물 안 붙이고 사셨어도 이게 자꾸 뭐 세수할 때 구부리고 뭐 요리할 때 구부리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닿게 돼요. 그러면은 좁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60세 넘어간 분들 60살 넘어가신 분들 중에 90%가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요. 사진 찍어보면은. 대신에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안 아프고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 있으세요. 목은 60%고 허리는 90% 정도 있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셔서 나는 괜찮은데 어떻게 사진 한번 찍었다가 협착증 있으세요? 막 그러면은 아 내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점점 좁아지면은 이 신경따발을 누르게 돼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리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엉치나
다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허리에서 시작되는데. 예. 그러면 그분들이 뭐가 다르냐면은 진짜 협착증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걷다가요. 중간에 아이고 이걸 한번 해야 돼요. 예, 네, 이렇게 하세요. 한 얼마나 걸으세요? 얼마 걷다가 이거 한 번씩 하세요? 한 1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0분? 예, 네, 예. 네. 걷다가 어떤 분은 아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떤 분은 걷다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시고 예, 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예. 네. 이게 주기가 적을수록 그럼 더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옛날에는 여기서 저 앞집까지 가는데 한 번 쉬었는데 이제 두 번 쉬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좀 나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머님 뭐 질문. 아니 그럼 그 아픈 게 종아리가 아픈 거예요? 다리 아픈 게? 난 종아리가 아프거든 이게. 다 달라요 그것도. 그래요?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중에 아무데나 아플 수 있어요. 네. 네. 아픈 것도 어떤 사람 종아리. 네. 아파가지고 그냥 정처가 팍 비볐다가 좀 서 있다가 그래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그래요. 어떤 분은 여기가 엉덩이가 그러고. 허리 고치고. 자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협착증이 아까 손 들어보니까 한 세 분 정도 들었는데 다 있으시네요 협착증. 그렇죠. 예.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게? 약은 먹는 거 아니에요. 협착증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아까 수도관에 때가 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척추관에 때가 끼고 안에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생기는 건데. 혈관은 요즘에 때가 끼면은 약으로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척추관은 약으로 뚫어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차피 이게 퇴행성 병이라 그래서 연세 드시면서 자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허리 자체에 아픈 게 있으면은 아픈 걸 치료하고 또 너무 심한 경우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 허리 건강을 위한 한방요법. 한방에서는 요걸 갖다가 침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약 침치료라고 해서 한방에서도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네. 예. 한약제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거나 신경을 치료하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주사로 만들어가지고 치료하기도 해요. 척추에다가 직접. 그다음에 조금 젊으신 분들 60대 이 정도만 되셔도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뭐랬죠? 어떤 사람은 척추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죠? 네. 어? 그럼 이걸 갖다가 똑바로 잡아놓는 치료가 있어요. 교정치료가. 그게 추나치료라고 하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이렇게만 만들어놔도 당장에도 괜찮아지고 이 사람은 자세가 바뀌면은 나중에도 아플 일이 없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교정치료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허리 아픈 건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게 있나요? 협심증인지 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아까 네. 60대 이상 그냥 무작위로 길 지나간 사람 사진 찍어보면은 90%는 있는 거예요. 예.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있으니까요. 나도 있긴 있겠구나. 예. 있다고 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저는 세수 이렇게 하는 시간을 못 가져요. 너무 여기 숙이고 있으면 근데 척추가 내려앉는 것 같아요. 기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몸으로 움직이면 안 움직일 수도 아프고 너무 아파 가지고 그 약으로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조금 움직이면서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진땀이 지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어머님들 자 한방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어머님이 허리 숙이고 세수하고 이런 거 오래 못한다 그러셨죠? 예. 예. 허리하는 세수하는 시간을 못 갖겠어요. 너무 척추가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골반 이렇게 있고 허리에 양 옆으로 요 부위가 약해서 그럽니다. 우리 허리 숙일 때, 허리 숙일 때 여기서 허리를 갖다가 몸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못 붙들고 있으니까는 힘이 빠지면서 자꾸 이게 아픈 겁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앉아서 팔을 이렇게 지대고 앉아서 맞아요. 네. 이렇게 중심을 잡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숙이는 건 잘 숙이는데 피지를 못해요. 그죠? 필라 그러면은 힘이 든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혈자리로 치면요. 어르신들 환도가 시다. 요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환도 혈자리가 있습니다. 어, 환도 아세요? 황도 먹는 황도요. 황도. 환도가 시다. 그치? 환도가 시다. 아, 어머니 다 알고 계시네요. 아유, 애기나 사람들이 다 알죠. 네, 그쵸. 맞아요.
예, 출산하신 분들은 또 여성분들은 다 아세요. 더. 예, 환도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엉덩이 가운데 있으면은 요 칸 가운데에 환도가 있습니다. 혈자리가. 예, 식사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엉덩이 한 가운데 있는 이 환도 혈자리가 그 허리를 갖다가 피기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끼리 만약에 저 어머님 막 앉았다가 일어나기 힘들다 하시면은 잠깐 누워봐 해가지고 엉덩이를 막 주물러 줘보세요 한번.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환도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일어나봐 하면은 일어나시기가 훨씬 편해져요. 에. 허리를 펴기 힘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환도혈은 골반 외측에 자리한 혈자리인데요. 누운 상태로 환도혈을 자극해주면 허리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꼬리뼈는 어딘지 아시죠? 꼬리뼈. 가운데 이렇게 꼬리뼈가 있거든요. 요 양 옆으로. 요 옆 골반이고 꼬리뼈. 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요 부분들은 뭐 그렇죠. 요양관, 차뇨, 상뇨, 중뇨, 하뇨 요런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나는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걸으면 아파.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앉아 있을 때 좀 뒤로 기대서 삐다닥하게 앉으면 아파.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때는 요 부분들을 치료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허리와 엉치뼈를 중심으로 다양한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침과 뜸요법을 통해 이 혈자리들을 자극하게 되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주로 농사 많이 지으셨나요 예전에? 네. 농촌에서 많이 짓지. 그렇죠, 그렇죠. 농촌이니까 맨날 하는 일이 농사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보다는 어머님들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한방에서 어떤 약재들로 또 허리에 도움이 되나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한방 약재. 대표적으로 한방에 쓸 수 있는 게 두충, 독활, 강활 요런 약재들을 많이 씁니다. 예. 이게 이제 흔히 근처에서 보기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각각 나무 이름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충나무, 뭐 강알나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뭐 소나무, 잣나무 이런 거에 비해서는 흔치가 않은데 이 약재로는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두충 같은 경우 보면요. 요게 관절, 그리고 신경통 이런 부분에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로 만성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했을 때는 주로 한방에서는 간이나 신이 약하다고 봅니다. 신은 신장 할 때 신, 간은 요 안에 있는 간, 그거 아시죠? 요 부분들이 연세 드시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거는 내가 뭘 많이 했고 이거를 떠나서 다 떨어지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채워줘야지 간 같은 경우는 간주근이라 그래서 근육을 주관합니다. 연세 드시면 근육이 힘이 빠지죠. 예. 그다음 신 같은 경우는 신주골이라 그래서 뼈를 주관합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 뼈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힘을 보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재가 바로 두충이라는 약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활과 독활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강활 독활은 주로 이 겉에가 아플 때, 그다음에 신경통이 극렬할 때, 그래서 막 쩌릿쩌릿하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저려요, 아니면은 마비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해요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럴 때가 강활 독활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 환자분들 보시면요, 요 아버님하고 비슷하게 약간 체격이 있으시고 그런 아버님이셨는데 그분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바깥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걷지를 못하고 걸으면은 이 밑으로 저리고 땡기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얼른 거기서 진행을 멈추는 방향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경 약침 치료라든지 교정 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금방 괜찮아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이제 병을 키워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은 첫째 낳고부터 아파가지고 50년이 넘었다. 이런 분들. 예.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아프셨으면은 금방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딜 가든지 병원을 꾸준히 가셔야 돼요. 우리 배탈 나면 어떻게 돼요? 뭐 잘못 먹어가지고. 소화제 먹죠. 한 3일 설사하고 나면 네. 괜찮아지잖아요. 네. 그죠? 협착증은요,
병 진행이 시작부터 멈추는 데까지 2년이 걸려요. 이번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이래. 그럼 그때부터 2년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딱 끝나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하다가 에이 뭐야 이거 뭐 똑같네 하고 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1년 이상은 가야 돼요. 내가 지금 2년 걸릴 거를 예상을 하고 예. 병원을 바꾸더라도 어딘가는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화와 외부 충격 등의 원인으로 척추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너무 어려우셨죠? 예.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냐 척추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그거를 좀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 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다 한번 따라를 해보세요. 네. 자 옆으로 한번 앉아볼까요? 네. 이렇게 앉아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척추가 일자가 좋은 게 아니라 목이 오목하게 허리도 오목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분 보세요. 허리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나? 그냥 편편하게 돼 있죠? 요거를 펴야 되는데 허리 피세요 하면은요 얼마 못 가요. 환자분들 보면은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허리에 힘주고 있으려면은 네. 운전해 보시면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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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자, 힘 빼고 네. 배를 내미세요 이렇게 오. 말씀드립니다. 예. 네. 우리 허리는 큰 힘 쓸 때는 좋거든요. 물건 들고. 근데 힘을 오래 못 줘요. 특성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배는 허리보다 힘은 약해도 오래 힘주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계신 분들 따라해보세요. 자, 배 방송이 안 나오니까 내미셔도 돼요. 네. 자,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보세요. 다 해보세요. 배 앞으로 쭉 내밀어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아기들 배 빵빵하게 내밀듯이 배를 앞으로 그냥 쭉 내미세요. 이 상태에서 배에다가 화장실 가는 거 한 10% 정도만 살짝만 힘을 흡 하고 줘보세요. 어? 오, 똥 날 것 같은데, 선생님. 예, 여기서 싸면 안 됩니다. 어, 예, 예. 넣으셨구나. 어. 예. 어머니도 혹시 힘드시면 말씀하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예. 화장실 가는 거에 10% 정도만 힘을 살짝 주게 되면은 뒤에 만져보면은 여기 힘 하나도 안 줘도 잘 펴져 있습니다. 예. 이게 훨씬 편하게 허리 펴고 있는 법이에요. 오. 아까 들어보니까 어머님들 앉으셔서 여기서 테레비도 보시고 그다음에 고스톱도 치시고 하신다 그랬죠. 그럼 앉았다 하면은 다 같이 앉자마자 배를 내밀고 힘을 조금만 흡 하고 주세요. 그러면은 허리에 힘 하나도 안 들이고도 허리 잘 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목. 목 같은 경우도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 보면 오목이 아니라 툭 떨어지고 등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목은 어디에 와 있어야 되냐면요. 옆에서 봤을 때 어깨 중간하고 귀하고 요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귓구멍이 한 2cm 정도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요 분은 목을 요렇게 네. 뒤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불편한데요. 네. 이러고 있어. 턱이 이렇게 접혀야 됩니다. 네? 네.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만 하십시오. 밖에서 남들 볼 때는 하지 마시고. 예. 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요 가죽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예. 네. 잠깐 해가지고는 이거 뭐 흉하게 자국 남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테레비 보실 때만이라도 한 번씩 목을 갖다가 뒤로 쭉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뒤로 쭉. 어, 이거 되게 힘든데요. 예. 얼굴을 누가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세요. 이 뒤로 제끼지 마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누가 뒤로 쭉 밉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쭉 이렇게. 자, 뒤로 쭉 당겨보세요. 예. 하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들? 이거 되게 힘든데요. 예, 힘 빼볼까요? 이거 오래 하려면 힘드니까는 쭉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고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 입장에서도 뒤쪽으로 조금씩 오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배를 살짝 내밀고 배의 힘으로 지탱하면서 바르게 앉아주세요. 어깨와 목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목을 뒤로 당겨주면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 잡는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집까지 가실 거예요. 아, 이분 척추를 만들려고 해야죠. 자, 그리고 어머님들 앉아 있을 때는요, 바닥에 앉는 게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소파에 앉는 게 다음으로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의자에 앉는 거. 에헤. 예. 난 바닥에 앉는 게 잘 안 돼 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지도 않은 겁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 거 잘 안 되시면은 그냥 혼자서 의자 갖다 놓고 의자에 앉아 계세요. 예. 가능하면 의자에 앉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래 연속해서 앉아 있는 것도 척추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아까 어머님 말씀 따라 고스톱을 한 시간 치셨다 하면은요, 잠깐 일어나서 돌아다니세요. 한 10분이라도 걸어다니고 물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예, 그렇게 하셔야지 척추 입장에서는 힘을 좀 풀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기 가능하면, 그 다음에 오래 앉아 있지 말기, 한 시간 앉으면 10분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요것만 좀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지실 겁니다. 명희에게 묻는다. 다리에 쥐가 자꾸 나는 게 뭐 신장이 안 좋아 그렇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다리에 쥐가 나신다고요? 신장이요? 어디서 그랬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신장이 안 좋아. 테레비에. 아, 예. 어느 프로예요? 어느 프로? 예? 명희보감은 아니죠? 어머님이 쥐가 많이 나세요? 양다리다? 쥐 나는 게 주로 밤에 많이 나요? 낮에 많이 나요? 밤에 많이 나요? 예. 밤에 쥐가 나신다 하시면요, 요거는 주로 연세 드신 분들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한쪽만 쥐가 나고 한쪽만 저리고 한쪽만 느낌이 이상하다는 허리에서 내려온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양쪽 다 쥐가 나고 양쪽 다 저리고 양쪽 다 느낌이 이상하다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쥐가 밤에 쥐가 나면서요, 예. 이 다리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침묵을 자꾸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예. 제가 왜 밤에 쥐가 나냐, 낮에 쥐가 나냐 여쭤보냐면요, 밤에 잘 때는 누워 있죠. 서 있을 때는 내 몸무게를 갖다가 이게 쥐고 있잖아요. 그럼 서 있으면 힘들죠. 누워 있으면은 허리가 몸무게를 안 쥐어도 되잖아요. 그럼 편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리에 쥐가 난다? 요거는요, 척추랑 관련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협착증이라. 그거는 저는 그런 분들 오시면은 침 한 번 아니면 두 번 맞으면 낫는다고 말씀드려요. 예. 아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두 번 똑바로 들어서 기지개를 해요. 예. 그러면 여기 쥐가 나요, 이제 다리가. 예. 고개 이쪽만 그래요? 네. 밤에 자는 중에는 괜찮고요? 네, 자는 중에 아침에 기지 시원하게 한다고 해면은 그게 저리고. 요 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잘 때 다리 뻗고 있으면 발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나요? 내려가겠죠. 이렇게 돼 있는 동안에 여기가 쉬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발을 딱 디디거나 기지개를 핀다 하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 뒤쪽으로 쉬고 있던 부분을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서 쥐가 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냐면요, 잘 때 우리 잘 때 방 한가운데서 자죠. 발을 벽에다 붙이면 돼요. 예, 네. 이렇게 하고 앉아게 잘 때 벽 끝에 갖다가 발을 붙여놓고, 아니 장롱이 있으면 장롱 같은 데다가 해서 잘 때 발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쥐 안 납니다. 예.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재가 이제 생소하신 거잖아요, 주로. 그 어머님들 익숙할 만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보스웰리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보스웰리아. 그럼 논이. 아, 논이 하세요? 예, 논이. 12의 열매 논이. 예. 맨날 드세요. 아, 예. 보스웰리아, 논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테레비 한번 타면은 너도 나도. 맞아. 예. 어디 딸이 사오시고 누가 옆집에서 주고 이래가지고 막 드시거든요. 요거 다 한약재입니다, 원래는. 아, 예. 논이가 좋아요. 아, 그래요? 논이 형부들 잘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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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논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옷 색깔도 논이 색깔이세요. 아, 그럼 강황도 아세요? 강황? 강황?
강황? 강황 알죠. 강황 노란 거. 네. 네, 노란 거 아세요? 네, 그런 것들. 그것도 다 한약재거든요, 원래는. 자, 허리 아프고 이럴 때 강황이라든지 노니,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 많이 이, 찾으실 텐데. 정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한약재로 쓰이는 약재들인데 우리 한의사들이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어, 이게 좋은 경우가 있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걸 아시고 드셔야 돼요. 이 약재들이 특징이 어혈 아시죠? 네, 몸에 어혈이 쌓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혈이 쌓인 걸 빼줘서 통증을 줄여주는 약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쳐서 발목을 삐끗해서 젊은 사람들 그때 아플 때 아니면은 뭐 허리 뭐 들다가 뚝 하면서 삐끗했을 때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넘어져서 아팠을 때 요거 때문에 아픈 게 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논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이 잘 듣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어머님들 아픈 것 중에서는 다쳐서 아픈 게 아닌 것도 있죠. 네, 남편이 속삭여서 속이 상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허리가 나면 네. 오래된 아픈 거에는 생각보다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오래된 아픈 거에는 생각보다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드신다 그랬는데 이 약재들 특징이 어혈을 빼내려면은 이 조금 끈적끈적하고 기름진 성분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약재 자체가.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있죠? 예, 소화가 네. 내가 안 되는데. 설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설사를 자주 하신다. 아니면은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다. 이분들은 요걸 먹으면은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양을 줄이셔야 돼요. 남들 먹는 것보다. 척추를 위한 바른 자세부터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요법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김영록, 우리 한의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겨울철에 대비해서 허리 질환에 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겨울철에 올해 그나마 덜 춥고 눈이 덜 와서 다행이죠. 그죠? 어르신들 낙상사고라 그래서 눈 오고 춥고 하면은 길 얼었다고 넘어지셔서 다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춥거나 눈 오거나 이런 날에는 움직이실 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신발도 이 밑창이 푹신푹신하고 좀 부드러운 걸로 그렇게 잘 신고 다니시면은 올 겨울철도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